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네,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부산 제주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추석 연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마일인데요. 조철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꼭 좋은 결과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하고 특히 금주까지는 최소한 평소에 하시던 금액의 반 정도만 좀 잘라가지고 평소보다 배팅 강도를 좀 반 정도 내려갖고 배팅을 하시라고 꼭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해도 맞추기 힘든 게 경마입니다. 우리가 돈 환수를 하려고 구멍 좁히다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경마라는 게 꼭 돈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게 경마다. 이걸 항상 명심들 해주시고. 자, 예. 금요일 제주 부산 어제 대충 경주들은 제주 경주들은 그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대충 풀어드렸죠. 대충 풀어드렸는데 프레시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좀 꼭 보고 경마장에 가시고요. 네, 내일 승부처 들어가는 놈들 제주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제주 2. 제주 2경주, 5경주, 7경주. 자, 1경주가 11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제주 2경주는 11시 55분입니다. 제주 2경주, 5경주, 7경주. 부산은 1경주, 2경주, 5경주, 7경주. 예, 2, 5, 7이 같이 겹쳤네요. 보다 보니까. 부산 1257, 제주 257. 자, 요거 메모들 해놓으시고. 이 중에서 메인 승부, 제주는 5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중간에 두 개, 2경주와 5경주. 이렇게 두 개를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승부 경주가 아닌 일반 경주도 진짜 다물게 해가지고 올 적중으로 한번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하실 분들은 이거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입금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금토일 3일을 다 하실 분들은 3일에 5만 원이니까 좀 할인도 되니까 그것도 할인가로 받으시고. 하긴 뭐 요즘은 뭐냐 좌석이 예약이 안 되면 또못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무튼 3일치를 입금을 해 놓으시면 만약에 예약이 안 돼서 못 갔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만 보내시면 다다음 주 이제 다시 추석 연휴 끝나고 할때 무슨 요일날 보내달라 그러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 없으니까 3일 신청하시고 딜레이가 되면 제 핸드폰에 말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모두 예상 말씀드리고, 야,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B형 1200만 원 이하입니다.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2경주. 자, 요 위에 예측권 10장 찍어놓게 보이죠? 레이스 포인트 여기에. 자, 이번 경주 일단 뭐 대가리는 2번 명성여고를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직전에 휴양 갔다 와가지고 곧바로 자기 기본 능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입니다. 4월 2일 날 우승을 한 다음에 요긴 공백이 있다가 직전 경주 나오자마자 곧바로 대가리를 또 쳤습니다. 뭐한 5, 6개월 이상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꽂았습니다. 2번만 명성여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2번만 명성여걸, 자, 요놈은 대가리다. 제주마 2등급 1200만 원 이하. 자, 3세 안말 2번마 명성여걸. 뭐, 문현진이하고 합을 잘 맞추고 있죠. 자, 후차권 싸움이 아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게이트, 직전에 선행 갔다가, 아쉽게 잡혔던 임재광의 7번마 당대 예찬. 900m로 경주 거리가 늘면서, 한타 부족했죠. 이번에, 뭐, 이제 경주 거리도 적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마 상고지, 박성광이 같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좀 꾸역꾸역대고 올라오는 약간 늘어난 걸음을 보여줬는데, 선행마들이 쓰면은 올라올 수 있는 놈들. 4번 상고지, 6번마 덤장 파워, 거기 7번마 당대함. 이런 마필들이 수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8번마 광명왕제는 직전 경주에 선행 갔다가 천입으로 밀리면서 그래도 대가리 쳤는데, 이번에 600만 원에서 이제 1200으로 올라왔죠. 요번이. 그죠? 거기에다가 안쪽 1번 게이트에 1200만 원에 먼저 출주해가지고 경주거리 적응한 선행마. 7번마 당대예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광명왕제가 어떤 전개를 펼칠까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3km 감량 이점이 있는 권유기가 기승을 한 9번 장타이별. 거기에 외곽 부담 중량이 58이 좀 그렇지만 이것도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이죠. 선행력이. 마음 먹고 선행 조짐은 외곽에서 감고 요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짭짤한 배당을 내고. 자, 조철이 지금 불러들인 마필들이 상당히 이리저리 혼전성 경주로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좀 꺾어내고, 구멍 스탑 두세 방 정도로 압축해서 찍어 먹으면, 첫 번째 승부처로 손색이 없겠다. 그래서, 자, 2경주, 예측권 10장. 2번마, 명성여고를 놓고 이경주에 2번 놓고 갑니다.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기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제주 이제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 두 개인데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레이팅 61에서 80까지. 자, 요것도 대가리 놓고 뭐한놈 찍어 먹습니다. 오늘 승부처가 5개가 찍어 먹기고, 대가리 놓고, 2개가 달러박스고 그렇습니다. 달러박스는 제주 하나, 부산 하나. 이렇게 달러박스가 있고, 나머지는 다 찍어 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5경주의 대가리, 10번마 초강수죠. 직전에 2차,
2차로 승진을 했습니다. 레이팅 80까지인데요. 3등급. 자, 10번마 초강수입니다. 초강수. 요거 우리 저 제주대란의 안진이 언도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연이가 계속 연장 우승을 하다가 직전에 한번 삑사리를 탔어요. 올레여정. 조철이 어제 말씀드렸죠. 조철의 말을 갖다가 위탁을 해놓은 목장장이 마주다. 우정한 마주님이라고 했죠. 그때 4번마 올레여정이 그 우정한 마주님 말이었습니다. 자, 9번마 초강수가 거의 따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따내지를 못하고 2착을 해서 조금 아쉬운 관계. 자, 요놈은 조금 더뛸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고, 무엇보다도 문현진으로 바꿔놓고. 자, 6kg가 그래서 덕분에 2착 승부에서 6kg가 감량이 됐습니다. 이건 뭐, 암만 승군전이라도 조금 믿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10번마 초강수를 놓고 때리는데, 이게 후차권이 이것도 혼전입니다. 1번마 범나비 직전 경주 좀 아쉬웠죠. 우리 범나비 한방 때려놨는데 조금 늦추입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번마 범나비. 그다음에 2번마 미래왕도 계속 외곽 돌면서 좀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기는데, 자, 2번마 미래왕, 4번마 광화의 명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6번마 오라군주가, 이게 아마 현장에서 대길이 갈까요? 근데 이게 좀 기복이 좀 있습니다, 요놈은. 들쑥날쑥. 직전에 기가 막히게 뛰었는데, 직전에는 또 풀빵이에요. 외곽 돌다가 좀 풀빵이 돼버렸는데, 자, 6번마 오라군주 안득수로 다시 바꿔놓고 승부입니다, 요거. 추임마 7번의 문, 아, 7번의 문이랍니다. 행복의 문. 거기에 직전 경기 좋은 모습으로 때리고 올라왔던 백전불태. 요걸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던 경기죠. 9번 백전불태. 자, 요렇게 조철이 언급해드린 그 마필들 중에서 축, 10번마 초강수, 10번마 초강수, 초강수를 놓고, 요놈도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제주 5경주. 자,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가는 제주 5경주 메인승부, 첫 번째 메인승부. 요 빨간색 글씨로 써있는 게 메인이죠. 제주 5경주, 7경주.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서 멋진 적중으로 뵙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승부. 7경주, 제주 7경주 메인입니다. 자,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요거는 제대로 하나 걸렸다. 어제 우리 그 뭡니까, 프레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조철이가 뭐를 노리는구나, 그런데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박스 승부처인데요, 뭐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두 놈이 그냥 대끼리로 뚫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레이팅 105까지 뭐 중위권 마필들인데요. 38 강땡이죠. 38. 3번 빛의 영광, 8번마 운사. 운사는 뭐 김일랑이가 타고도 계속 입상을 하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 부담이 61.5까지 늘었습니다. 직전 대비.
거기에 삼번마 빛의 영광도 최근 3연속 입상이요. 부담 중량이 이제 58kg까지 늘었습니다. 자, 3번, 8번. 자, 오늘 요거 두 번째 메인스인데요. 이거 7경주는 제가, 긴 말씀 드리질 않겠습니다. 요 뒤에 예측권 20장 벤차인데 딱 요놈 달러박 그려놨죠. 조철이 과연 어떤 놈을 노리고 있나.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그놈 프레시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이따가 이 방송 끝나면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경주 쭉 풀어드렸으니까. 현장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별 이상이 없으면, 그놈을 아예 달러박스 대가리를 알겠습니다. 별 놓고, 이상이 없으면. 그놈을 아예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달러박스 공략을 할 테니까, 제주 마지막 승부, 제주 7경주, 시원하게 한 방, 진짜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3번, 빛의 영광, 8번, 운사. 자, 요 놈을 깰 놈은 딱한 놈. 직전 경주 의지 없이 가는 대로 잡고탄 놈, 한 놈이 있다 그랬죠. 현장에서 조철이 눈깔에 딱 배당판 좀 돌아가는 초식만 보면 요건 답이 나오니까. 특히나 제주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장학감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까지 승부처 257, 제주 3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부산 경마는 이제 1경주, 2경주, 5경주, 7경주. 초반에 1, 2경주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1, 2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부산 승부 들어가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2세 마필들, 신예 마필들의 혼전 접전입니다, 이거. 뭐, 까딱하면 터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요번 경주, 그레이트 블루라는 대가리를 놓고 완장으로 찍어먹기 들어가는데 대끼리 말고 노릴 나리꼬리한 놈한 놈이 딱 숨어갖고 있어요. 들이 팔리고 안 팔리고 한 놈이 본업에다 갖다 때립니다. 자, 이 부산 1경주 역시도 요 10배짜리 한 완장 찍어먹는 건데 자. 이 그레이트 블루는 혹시나 그 쌍승식까지는 좀 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2차까지는 무난해 보이는데 쌍머리까지는 좀 그렇다. 이런 거는 쌍승식은 한번 좀 뒤집어 차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삼쌍승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거꾸로 역상으로 좀 엮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번마 그레이트 블루가 직전 경주 선입전개 하면서 차분하게 잘 들어왔어요. 이 어게인 터치라는 마필, 룩디 스테이크스에서 3차 했죠, 이놈이. 나름 센 놈한테 2차 잘 뛰었습니다. 1번 게이트에요. 딱 하니. 발주도 좀 좋아졌고, 1번마 그레이트 블루. 기승기수도 뽀시기로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또 직전 대비 플러스 알파가 많이 축적이 됐어요. 1번마 그레이트 블루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자, 이 7번마 골든 썬더볼트 제가 승부처로 가져간 이유가 이 7번마 골든 썬더볼트가 무조건
100기가 가게 돼 있어요. 뭐 많이 나와봐야 한 3, 4배 나올 것 같은데. 직전 경주 초반에 약간 주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하시로 그냥 밀고 나가가지고, 직선에 가서 뭐 덜미를 잡히기는 했습니다만은, 영광의 레이스한테. 박재희가 잘 탔죠, 그때. 자, 2연명으로 바꿔놨어요. 뭐 선행하면 뱃발이 있는 기사 아니에요. 7번마 골든 썬더볼트. 그런데 자, 이 7번마 골든 썬더볼트가 피곤해진 게 선행마들이 안쪽에 한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이거 그레이트 블루도 맘먹고 조지고 나가면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갈수 있는 순발력이 있고요. 자, 이 신마 중에 3번마 마하메루가 이 조용배 마방 신마 승부 더럽죠. 기수도 좀 꾸리꾸리하고 이게 능검 받을 때 보니까 약간 좀 순발력도 있는데 중간에 좀 오래 맞아서 그런지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직선에서 다시 힘내고 들어왔어요. 3번만 마하메로 승부만 해준다면 괜찮은데 이 12대 조용배 이 마방을 못 믿겠어요. 자, 다음에 4번마 H데이입니다. H데이. 자, 연습주에까지 딱 마치고 나오는데 요거는 발주가 문제입니다. 발주. 주행심사에서 흑암 맞고 외곽으로 붙어도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요번에 얘는 4번 게이트가 뭐 좋을 거는 없는데 뭐 인건이가 외곽으로 잘 빼내면 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땅 때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다음에 능검시 요때 순발력이 좀 있더라고. 앞선에 붙여요. 5번 마인드 좀 다실바가 탔고. 그래서 이 7번 썬더볼트가 편하게 선행받는 그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저리 좀 찌뿌둥해요. 그래서 자, 그 마필들 이외에 외곽에 두 마리 선취입으로 올라올 놈들 8번 정문 드래곤하고 9번 골든 브룸까지 이것도 뒷심이 좀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8번 두번 다. 자, 그래서 1번마 그레이트 블루는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7번마 골든 썬더볼트 유현명이 같은 거 그놈을 좀 불안하게 보면서 1번마 그레이트 블루를 대가리 놓고 1번, 7번 맞건 뭐 잘르든지 뒤로 돌려놓고 찍어먹기 한 방으로 적절한 배당으로 숨어있는 놈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로 배다가 조철에 찍어먹기 한 방이 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2세 마필들 루키들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자신있게 한방 찍어먹습니다. 이건 뭐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으로 한번 갖다 꽂아야죠. 이거 뭐 받치기 걸치기로 들어오면 영양가 없죠. 그래도 환수는 짭짤할 겁니다. 네. 1번 막 그레이트 블루 놓고 무조건 적중이다. 주력으로 한번 때리자. 상한가 때립니다. 자, 1경주 현장 예상 같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곧바로 부산 이경주 또 신마 게임입니다. 국산 6군의 1000m 단거리 별정 A형. 자, 요것도 2세 루키 똑같은 경주인데요. 아까는 그레이트 블루라는 대가리가 있었죠. 자, 이게 아까 1경주보다 요 2경주가 조금 더 배단의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2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2경주와 5경주라 그랬죠. 부산은
자, 9번만 미쓰고입니다. 미쓰고. 대기전에서 뭐 흙도 맞고 중간 정도 밀리더니 현명이가 때리고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전개가 좀 꼬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흙 맞고 좀 버벅대고 밀린 것 같아요. 부산 이경주 9번마 미쓰고. 그리고 능검 때 보면은 순발력이 그렇게 없는 마필도 아닙니다. 외곽이 이선에 붙여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직전 경주는 좀 밀리면서 몸싸움에 밀리든 흙 맞고 밀리든 좀 밀리면서 아쉬운 늦추입으로 올라왔는데 결론은 앞뒤가 다 있는 놈이다. 앞뒤가 다 있는 놈이다.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이제 경주 경험도 좀 이제 생겼을 거고요. 서승훈이 뭐 열심히 타야죠. 추석 명절 한구라 해야 되니까. 자, 9번마 미쓰고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메인 승부가 한방 들어가는데 요번 경주는 아마 최저배당이 그죠? 7번마 판타스틱 러브가 이게 최저배당이에요. 그래서 메인입니다. 이거를 제가 세게 보질 않습니다. 직전 경주 입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죠. 당연히. 여기서 입상 경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얘는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습니다. 아주 뭐, 단 1cm도 손에 안 보는 꽃자리 선이 딱 붙어갖고 3, 4번매.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면서 이빠이 갖다 대고 2차인데. 이런 마필들은 자리 못 잡으면 부러질 확률이 많다. 자리 못 잡으면. 그래서 현장에서는 앵간하면은 제가 이 최저배당 팔리는 7번마 판타스틱 러브는 날리고 승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놈을 끼고 가면 두세 방인데 이런 최저배당 버리고 가면 조철이 지금 노리는 백판짜리가 하나 있는데 뭐점 하나 안 찍힌 백판입니다. 경주거리가 한 1200만 됐으면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경주거리가 1000m래 갖고 자 일단 능검 받을 때 출발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주력으로는 못 때리겠고 받치기를 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구멍수가 되려면 7번마 판타스틱 러브를 꺾어야 데리고 갈수 있는 배당이면 꺾고 가는 거고, 뭐, 받치고 가셔도 환수가 나온다, 그러면 7번을 끼고 갈 거고, 그건 현장에서 이제 7번, 대길이 팔리는 7번, 판타스틱 러브는 제가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자, 요 9번마 미쓰고, 9번마 미쓰고를 놓고, 시원하게 찍어 먹기. 첫 번째 메인, 이경주. 시원하게 한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미쓰고 놓고 20장. 자,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이죠. 부산 오경주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그 사시기 힘들죠? 아까 어떤 분이 조철이 그 프레시 라이브 할때 쓰는 이 PDF 이거를 또 어디서 빼는지 어디서 보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요거 보시는 거는 간단하죠. 여기 마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출전 정보, 여기 출전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이건 서울 거고, 자 제주 거 출전 정보. 그럼 여기 뭐 금요일, 토요일 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일경주 PBF 이렇게 피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네, 펴가지고. 글씨가 좀 작으신 분들은 글씨만 이렇게 키워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회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이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조철의 X파일이죠, X파일. 조철은 책 같은 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마법 연구하고 보고 경마장 갈 때도 이것만 들고 갑니다. 책 같은 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책이야 뭐 이거 PDF 보고 예상하면 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에 그 뭐냐 책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을 거예요. 지방 같은 데좀 늦게 나오고. 그래서 그럼 이거 조철 씨는 이거는 어디 있냐? 이거는 우리 전문가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경마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내가 공부한 거 입력해 놓는 마이 페이지가 다 있어요. 경마 사이트 세개 있죠. 건빛, 코리아, 경마왕.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리아 거 쓰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복기 보고 입력하고 조교 본거 입력하고 경주 강도 입력하고 이런 거 여기다가 다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가 어디 갔냐? 날라가 버렸네. 아까 이경주에 이어서 오경주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자, 부산 오경주는요, 엔들리스 러브입니다. 엔들리스 러브. 제가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그 힐링 라이브, 조철 스타일 월요일 9시에요. 힐링 라이브에서 금주 부산 경마 추천마를 요 엔들리스 러닝 1번 페로비치가 조교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 1번 문짝을 또딱 받아들었습니다. 요거는 차라리 외곽으로 받았어야 배당이 조금 더 나오죠. 이건 뭐 대가리 마필에 거기다가 우리 부산의 김기경 위원님이 어게인 터치를 추천해 주셨고, 녹화하는데 강아지 새끼가 낑낑대고 저는 이거 엔드레스 러닝을 추천해서 제가 이거 단통 갔다 이랬는데 그 어게인 터치가 또 취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마 엔드레스 러닝은 더더욱 대가리가 팔리게 생겼습니다. 적정거리 1200 만났고요. 1번 게이트 잡았고 보담 중량이 57까지 좀 늘었습니다만은, 뭐별 이상 없이 대가리 들어올 겁니다, 1번만. 지금 요 밖에 우리 애기들이 강아지 집에다가 좀 가둬놓고 어딜 갔나 봐요. 좀 낑낑대도 여러분들 소리 나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녹화하다 말고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1번마 엔드레스 러닝 이놈을 대가리 놓는데 후차권이 지금 엔드레스 빼면 11마리죠. 12마리 출주니까 이게 12번마 탐나 하늘 한 놈만 빼고 이게 뭐 전부 후차게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거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어떤 놈이 됐길이 갈까요? 이게 어떤 놈이 됐길이 갈까요? 이건 뭐 최저배당이 뭘로 갈지도 진짜로 이거 헷갈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5군 1200. 그 중에 제가 인기마 좀 불안한 거 이게 대길이 갈 수도 있습니다. 4번마 판타스틱 리더 7월 4일 날 입상을 했던 손입으로 요때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박재희 기수가 이게 대길이 갈것 같아요. 이거 우리 메인 승부에 얘는 없습니다. 얘는 없고 9번마 최강번쩍 얘가 대끼리 중대끼리 갈것 같습니다. 최강번쩍 얘도 7월 18일 날 다실바가 앞방 조져갖고 한구라 때린 마필이죠. 그래서 이게 최고 인기마 두 마리만 잘라드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자, 1번마 엔들레스 러브는 대가리고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 얘네들이 팔릴 것 같습니다. 4번 판타스틱 도너, 9번 최강번쩍 두 놈은 조철의 마번에 없다. 제끼고 조철이 한방 노리는 놈이 아마 배당판에 거의 때판성이기 때문에 본전이기 때문에 요거 1번마 엔들레스 러닝을 놓고 이거 찍어먹기 한방 아마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 갈 겁니다. 얘는 다치기로 걸려도 한구라 할것 같아요. 배당이 평균 배당이 높게 나오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1번마 엔들레스 러닝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마 4번 판타스틱 러너, 9번 최강번쩍. 자, 이런 놈들은 제껴놓고, 종철이 노리는 안화성 백판짜리 한 놈. 한 놈은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놈이고, 한 놈은 의도적으로 잡고 늘어졌던 한 놈. 자, 그두 놈을 노립니다. 장안가. 예측권 20장이니까 두 놈에다가 10장 10장 두 구멍만 갖다 시원하게 갖다 때리면 요거는 어떤 쪽으로 걸려도 상한가 한번 올것 같다. 제주 5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제주 5경주 상한가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5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시마이 10만이 뭐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제주 7경주 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빨라 박스를 한번 좀 노려보는 그런 경주인데요. 2등급에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우리한테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줬던 1번마 월드톱. 얘 때문에 때린 게 아니죠. 얘가 빠져서 우리가 한구라 했죠.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그때 좀덜 팔렸죠. 바베리언. 거기에 요번 경주 출전 그마 미스틱. 이두 놈을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렸습니다. 8번 바베리언을 쌍복 대가리 놓고 11번 그마미스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뒤졌죠. 그때 당시에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던 놈이 이 월드톱이었습니다. 꺾었죠. 역시나 선행 못 받고 외곽 돌면서 빙글빙글 하다가 부러졌어요. 야, 근데 요번 경주 이 1번마 월드톱하고 요 지난번에 2차 됐던 그마미스 요번 경주는 10번 게이트예요. 그마미스
이두 놈이 자 월드톱 선행 가고 일본 게이트잖아요. 유현명이 탔고 민장기 조교사는 일본 월드톱이 쏘고 10번 그마 미스틱이 붙고 땡땡 굳어서 일본 10번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일본 10번이. 자, 유현명의 1번 게이트의 월드톱이냐, 직전에 끈끈한 선취 보여줬던 최근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 10번 마 금화 미스틱이냐. 자,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은 축으로 인정을 하고 가는데, 한 놈이 좀 불어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노리는 달러 박스 한 놈을 아예 놓고 상한가를 한방 때리든지, 아니면 불안한 인기마 한 놈을 뒤로 돌리고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찍어 먹든지, 그건 또 내일 현장에서 딱 조처리 말끔하게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현장 예상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변수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어찌게 됐든 1번, 10번, 요 위에 있죠. 월드톱의 금화 미스틱. 1번, 10번 대끼리 물음표 해놨습니다. 깰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달러 박스 한 놈.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가든 1번, 10번 중에 한 놈을 잘라든, 그거는 현장에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어차피 이거는 1번, 10번 막권이 불안한 막권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 앞전에 두 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A급으로만 갑니다. 뭐 부산경마 이것도 메인 승부로 가고 싶은데, 메인 승부가 또 너무 많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두 개만 하고, 요거 7경주 마지막 경주 요거 끝나고 이제 우리가 내일 토요일 경마 맞을 텐데,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ARS 듣는 분들, 또 어제 프레시 라이브 함께 해주신 분들 다들 환불하실 수 있도록 시원시원한 예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진짜 추석 선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철한테 추석 선물 주시는 거는 뭐 문자 신청해 주시거나 ARS 예상 들어 주시거나 그런 게 추석 선물이죠. 뭐가 추석 선물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튼 내일 유료 회원이든 무료 회원이든 조철 예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일경주가 11시인가요? 11시 반인가? 아, 1경주가 11시 반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착각하지 마시고 11시 반에 1경주 시작하고, 아무튼 우리 문자 신청하실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요 아래 하단에 무통장 문자 신청 번호 있죠.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신한은행 010-6529-0999. 그리고 요 영상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조철의 추석 선물 하나만 좀더 주십시오. 자, 요거 구독, 좋아요, 알람. 아직까지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알람까지. 자, 이렇게 해서 9월 17일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올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